오늘 요한계시록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마귀인 용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는 천상예배, 하늘의 예배를 오늘 요한계시록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고난받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용기와 희망을 주는 바로 요한사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자,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5장 4절까지가 요한계시록 전체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 이 중심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는 뭐 8장이 그렇고, 자, 요한계시록은 12장부터 15장 4절까지가 전체의 핵심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핵심 가운데 뭐를 이야기하냐면, 하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그리고 용, 사탄으로 대표되는 용의 패배를 축하하는 하늘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장 10절로 12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자, 이것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비록 용과 두 짐승으로부터 고난을 겪지만 하늘의 예배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악의 세력을 극복하는 힘과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서 요한은 환상 속에서 두 가지 이적을 봤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그림을 넘겨볼까요? 한 장 넘겨봅시다. 여기 보면 열두 별의 관을 쓴 여인, 하늘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는데 해를 옷 입었어. 그러니까 해를 옷 입었다는 거예요. 따뜻한 해를 옷 입은. 자, 그러면 요 처음 환상은 뭐냐면 해산하는 여인의 환상이고, 또 다른 환상은 뭐냐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요 용이 머리가 일곱이다, 그죠?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려. 자, 이거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은 이거는 바보 취급받습니다. 이게 천문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고 바보 취급받아, 그죠? 해를 잇는다는 건 우리가 태양에 타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상징으로 읽어야 돼요. 어떤 거는 상징으로 읽고 어떤 거는 문자적으로 읽고, 이단들이 그걸 잘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전체를 잘 상징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여기서 열두 별이 있는 관은 뭐를 상징할까요? 12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합니다. 사실 요한에게 기독교 공동체의 뿌리는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스라엘하고 상관없이, 유대교하고 상관없이 확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계승한 것, 믿음으로 계승한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머리에 뿔이, 머리에 관이, 뭡니까? 열두 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아름다운 여자는 메시아를 대망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서 산출된 기독교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여자가 해산의 진통 때문에 큰 소리로 울고 있는 것은 누구의 박해 때문입니까? 이 용의 박해죠. 이것은 바로 그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현재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소아시아의 상황, 로마 시대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읽어야 비유가 풀어지고 상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오늘날 시대에 맞춰가지고 상징적인 의미를 풀이하지 않고 이상하게 풀면 안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두 번째 환상의 용은
해산하는 여자와 대조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과 유대 묵시 문학에서 이렇게 잘 사용하는 건데, 용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돼요. 서양은. 우리나라는 용은 어때요? 돼지 꿈꾼보다 용 꿈꾸면 더 뭐 이렇게 좋은 꿈이라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 임금님의 얼굴을 용안이라 그럽니다. 그죠? 임금님의 그 뭡니까? 그 상을 용상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임금님이 옷 입고 있는 옷을 뭐라 그럽니까? 용포라 그러죠. 그리고 임금님을 놀릴 때 뭐라고 하냐면, 용령 죽겠지. 뭐, 그렇게. 그렇게 놀리긴 하는데, 동양은 용을 신성시 여기지만, 서양은 용을 악마와 사탄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의 관점이 다른 거죠. 자, 아무튼, 용은 에덴 동산의 사탄과 동일시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대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며 그분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오만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오만한 행동이 바로 이 용이 하는 거죠. 지금 우리도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있잖아. 그죠? 환경 오염, 쓰레기 버리는 것부터, 음식 쓰레기부터 버리는 것,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용이 하는 짓이에요. 그죠? 사실 유대 묵시 문학에서 하늘의 별들은 억압자들에게 학살당한 의인을 상징합니다. 에녹스 1서 46장 7절에 보면은 의인들이 죽으면 저 하늘의 별이 돼. 그리고 로마 신화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뭐 영웅이 죽으면은 저 하늘의 별이 되고. 그죠? 뭐 사자자리,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요. 의인이 죽으면 하늘이 별이 되는데 그 별들의 3분의 1을 땅으로 내쳤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억압자들에 의해서 학살당한 의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떨어뜨렸다는 것은 억울한 죽임을 당한 수많은 희생자를 경멸하는 용의 오만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지금도 우리 보고 있잖아, 그죠? 무고한 죽음에 대해서 아주 경멸해요, 경멸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바로 이 사탄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이 오만한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여인이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상황에서 태어나는 순환당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아무런 방어력이 없는 여인이 낳은 아이가 바로 누구죠? 이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 발악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무력한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하늘의 보좌 위로 쫙 이끌려갑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삼키려고 했던 용의 시도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이신 이 아기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 위에 앉아서 메시아의 권세를 탁 행사하는 것. 이거를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소아시아 일곱 교회들에게 이 환상의 메시지를 이렇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자, 6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인이 광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 광야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서 있는 장소를 상징합니다. 물론 일곱 교회는 대부분 대도시이긴 한데, 에베소라든지 뭐 라오디기아나 다 이제 소아시아 나오는 일곱 교회는 다 이제 대도시 중심이긴 해요. 그러나 이 일곱 교회는 비록 사는 곳은 대도시이지만 그들이 믿음 생활하기에는 척박한 광야와 똑같대. 단합 때문에. 각기 척박한 광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일곱 교회가 양육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공경에 처한 자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오늘 숫자가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14만 4천 이거는 뭐 잘 알고 666 이런 숫자는 잘 아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뭐냐면은 1260일이죠. 그죠? 이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이 여인을 양육하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이 1260일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독교 공동체를 지금부터 종말의 날까지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숫자가 바로 1260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숫자가 상징하는 것을 잘 읽어내야 되죠. 자, 그러면 가령 1260일은 우리가 년수로 따지면 몇 년 몇 개월이겠어요? 3년 6개월을 1260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2 곱하기 30, 30일로 치면 되니까. 그러면 432, 428, 428, 432 하면 1260이 딱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개월수로 따지면은 42개월. 그죠? 1261이라는 것은 42개월을 뜻해요. 42개월. 3년 6개월. 7년에 딱 반이죠. 그죠? 그 다음에 42개월. 3년 반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인 7의 절반이죠. 제한된 시간을 상징합니다. 요 제한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양육하시지만 그 제한된 시간이 끝나면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1260이라는 숫자가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40이라는 숫자를 조금 더 풀이해 보죠.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고센 지방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곳이 바로 42곳입니다. 그림에는 이제 주요 도시만 나왔지만 제가 쓴 원고에 보면은 각 주에 42번까지 쭉 도시 이름을 다 적어 놨는데 바로 그 42곳.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구원받기까지 진을 친 42곳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상징의 의미가 느껴집니까? 왜 40인지. 그죠? 자, 그다음 또 한 번 더 넘겨 볼까요? 그다음에 마태복음의 족보에 나오는데 족보에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42대라. 요 말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대를 이렇게 맞춥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요시아까지, 요고나부터 예수까지. 요런 식으로 쭉 이렇게 42대로 맞춰. 원래는 조금 다르긴 한데, 40이라는 숫자 이렇게 맞춰가지고,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마태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구약도 마찬가지, 신약도 마찬가지, 우리 주 예수님의 구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40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1260일 또는 42개월은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사탄의 조정을 받는 로마 제국의 유혹과 압제에 맞서 싸우면서 증언하는 현재 시간을 상징합니다. 이 기간은 짐승이 권세를 가지고 악행을 저지를 기간과 동일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로마 제국,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계시록 13장 5절에 보니까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개월 동안 마귀가 권세를 받아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말이에요. 계속 말씀해 볼까요? 이어지는 말씀은 하늘의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괴롭히니까 전쟁이 있겠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미가엘은 하늘 군대의 사령관입니다. 미가엘과 용의 싸움은 역사의 심층적인 차원을 상징하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전쟁인 것이죠.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해요? 미가엘이 승리합니다. 따라서
용과 그의 군대는 더 이상 하늘에 거주할 곳이 없어요. 또한 용은 패배함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 힘을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땅으로 추방되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불완전한 힘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이 미혹에서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용의 패배를 축하하는 하늘의 예배 말씀이 계시록 12장 10절부터 이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여러분 우리 구원에다 동그라미 해보세요. 능력과, 능력에도 동그라미, 나라에도 동그라미,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권세도 동그라미. 자,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서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하는 말씀으로 누구를 이겨요? 사탄마귀 용 로마 제국을 이겼으니, 누구로?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늘 예배에서 하늘에 살아있는 순교자와 죽은 성도들은 큰 음성으로 용의 패배와 추방을 축하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내용을 살펴보면 1세기 로마 제국에서 통용되었던 많은 정치적인 용어들이 사용이 돼. 자, 이게 제가 여러분을 동그라미 치라고 했던 네 글자입니다. 구원, 능력, 나라, 권세. 요거는 우리 기독교 용어가 아니었어요. 1세기 로마 황제를 칭하는 단어가 바로 이 네 단어입니다. 구원을 말하는 소테리아라는 말은 로마 황제가 베푸는 안전, 로마 황제가 베푸는 복지, 로마 황제가 행하는 구출을 소테리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나미스, 능력. 이 두나미스 능력은 로마 제국의 막강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힘을 뜻합니다. 바실레이아, 나라를 말하는데 바실레이아는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선전된 로마 제국을 뜻합니다. 바실레이아, 그의 나라, 로마 제국은 영원할 것이요. 엑수시아, 이 권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권세는 로마 황제의 신적 권위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용어가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을 뜻하는 용어가 아니죠. 나라와 권세와 구원과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어린 양 예수에게 있다는 말은 그 단어가 이제는 예수님에게 통용된다는 말은 뭐예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용의 세력을 물리치고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피가 승리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와, 너무나 놀랍죠.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따라서 용의 세력을 정복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권세를 찬양하는 이 노래와 예배는 1세기 말엽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의 반제국주의적인 의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는다면 동일한 역사의 모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요한계시록을 고백한다면 지금 로마 제국과 같은 용의 무리는, 사탄의 무리는, 저 마귀의 세력은 무엇인가? 그걸 봐야 돼요.